안녕하세요. 아리즈나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LG 톰프리 4세대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됐죠. 제가 3년 전에 톰프리 2세대 리뷰 때는 솔직히 실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톰프리가 완성도가 좀 좋아지면 리뷰를 다시 할 생각이었는데요. 이번 4세대는 저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 돼서 돌아왔네요. 이번 톰프리는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최신 퀄컴 칩셋을 써서 제대로 완성된 거의 첫 제품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신 퀄컴 칩셋의 성능을 확실히 제대로 뽑아냈네요. 퀄컴 칩에서는 브랜드급 제품은 보통 30만원이 넘어가는데 톰프리는 20만원대로 나와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톰프리 리뷰 때마다 지적했던 단점이 모델 파편화였죠. 기존 톰프리들은 케이스 기능이나 배터리 용량으로 불필요한 급 나누기가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UV 나노 살균 기능과 케이스 송진기 기능까지 다 포함된 풀옵션 모델만 나왔네요. 이렇게 라인업을 정리한 것만 해도 앞으로 톰프리 이미지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디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번 4세대부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바타입 디자인에서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싹 갈아엎었죠. 그러면서도 통화용 마이크를 앞으로 살짝 빼서 통화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표면 마감도 펄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잘 마감했네요. 이어폰 유닛과 케이스 전체를 같은 컬러로 마감해서 일체감도 좋습니다. 이어폰 디자인이 바뀌면서 케이스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케이스 크기가 한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휴대성도 좋네요. 물론 톰프리 특유의 UV 나노 살균 기능은 그대로 탑재했고요. 케이스를 충전하지 않을 때에도 살균 기능을 항상 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케이스 앞에는 UV 나노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도 추가되었네요. 여러모로 UV 나노 기능을 좀 더 믿음직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스 측면에는 케이스 송신기 모드를 켜는 스위치가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 케이블로 다른 기기의 아날로그 출력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서 케이스 송신기 모드를 켜면 케이스와 우선적으로 연결돼서 쓰기도 편하네요. 메디컬 그레이드 실리콘으로 만든 순정 이어팁은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어팁 자체에 먼지 필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에도 먼지 필터가 있어서 이물질을 막는 레이어가 총 3개나 되네요. 참고로 이어팁 안쪽에 끼우는 스펀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이어팁 교체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폰 노즐 모양이 타원형이면 보통 이어팁을 정확하게 끼우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이어팁 방향을 잡아주는 돌기가 있어서 이어팁을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을 한번 끼우면 어지간해서는 안 빠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네요. 노즐 형상이 특이해서 다른 이어팁으로 교체가 어려운 대신에 순정 이어팁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노즈 캔슬링을 켰을 때 기준으로 최대 5시간이고요. 케이스로 재충전을 포함한 총 사용시간은 최대 20시간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리 길진 않지만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네요. 케이스는 무선 충전과 고속 충전을 둘 다 지원해서 편의성이 좋습니다. 전용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둘 다 제공돼서 호환성이 좋고요. 앱의 사용자 설계도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었네요. 멀티포인트 연결의 기기 추가나 전환을 앱에서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설정들을 하나의 프로필로 묶어서 쉽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용 설정과 실외용 설정을 묶어서 나만의 프로필을 짜서 활용하기에 좋네요.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노즈 캔슬링 성능은 가격 대비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20만원 초반대라는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전대역 차음성도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요. 톰프리보다 특정 성능이 높은 제품들은 가격대가 30만원 이상이죠.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전대역에 걸쳐서 차음성이 상당히 일정합니다. 그만큼 평균 데시벨 수치 이상으로 체감 차음성이 좋고요. 심지어는 적응형 노즈 캔슬링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체감 차음성은 더 좋습니다. LG가 드디어 노캔 성능으로 추천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주변 소리는 듣기 모드와 대화 모드의 두 가지 설정을 제공하고요. 두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소음을 줄여서 목소리를 강조해주는 세팅입니다. 듣기 모드는 고음이 좀 빠지는 편이라서 대화 모드가 실제 소리 크기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대화 모드일 때는 재생 중인 음악 소리도 살짝 줄여줘서 누가 말을 걸 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화 모드가 소리 크기가 큰 만큼 화이트 노이즈도 좀 커지네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쓸 때 노이즈가 거슬리면 그냥 듣기 모드로 쓰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화이트 노이즈가 다른 제품들보다 확실히 적은 편이고요. 소음 제어 기능을 끄면 노이즈가 아예 안 들리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소음 제어 성능뿐만 아니라 음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티가 나죠.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들의 윈드 디플렉터가 추가되어 있고요. 실제 바람 소리 억제력은 비슷한 설계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무난한 수준입니다. 신호 처리로 바람 소리를 억제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쓸 때 크게 거슬리지는 않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죠. 블루투스는 최신 5.4 버전 기반의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톰프리는 케이스 송신기로 연결하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ptx 어댑티브는 96kHz 샘플링까지 지원하는 고음질 세팅이라서 딜레이가 약간 늘어나네요. 대신에 게임 모드를 지원해서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송신기는 로우 레이턴시 모드에서 0.1초 이하까지 줄어드네요. 이 정도면 게임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죠. 무선 신호 강도는 충분히 강한 편이라서 끊김 걱정은 별로 없고요. 좌우 유닛을 개별적으로 하나만 케이스에서 꺼내서 모노로 쓸 수도 있습니다. 통화 관련 설계는 빔포밍 마이크의 보이스 픽업 유닛까지 사용하고요. 실제 통화 품질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바타입 디자인이 아닌데도 소음 환경에서 통화가 깨끗하게 잘 되네요. 또 속삭이면서 말하기라는 실용적인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켜면 통화용 유닛이 오른쪽으로 고정되고요. 지하철같이 소음이 아주 큰 곳에서 오른쪽 유닛을 입에 가까이 대면 조용하게 말해도 통화가 잘 되네요. 사실 기본 통품이 워낙 괜찮아서 이 기능을 꼭 쓸 필요는 없고요. 소음이 엄청 시끄러울 때도 통화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유저들의 다양한 사용 패턴에 맞춰서 사용자 경험 설계에 상당히 공을 들인 티가 나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LG 톰프리 4세대는 트리플 마이크에 골전도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바타입 디자인이 아닌데도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주변 소음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도 목소리도 또렷하게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통화에 별 무리가 없고요. 오른쪽 유닛만 입에 가까이 대고 말하는 속삭임 모드도 지원합니다. 속삭임 모드로 통화하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통화할 수 있죠.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스피커는 9.8mm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래핀 코팅 같은 시시한 게 아니고 진짜로 통 그래핀 진동판이라고 하네요. 그래핀은 무게 대비 강도가 좋아서 진동판 소재로 아주 이상적입니다. 기존 톰프리 3세대는 무선 이어폰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었는데요. 톰프리 4세대는 거기서 더 개선된 돌비 애트모스 효과를 지원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이어폰 고유의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향감을 더해서 라이브한 느낌을 주네요. 잔향 효과는 사용자 취향대로 3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헤드 트래킹도 항상 활성화되는데요. 머리를 움직이면 음상의 원래 있던 곳에 머물다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중심이 서서히 따라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헤드 트래킹만 끌 수는 없네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쓰기에는 다소 거슬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돌비 애트모스 헤드 트래킹 실제 테스트를 들려드리고 소리 분석을 이어갈게요. 기본적인 소리 튜닝은 무난하면서도 약간의 개성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플랫하면서도 고음이 살짝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개성이 과하지 않게 딱 듣기 좋은 정도까지만 강조했네요. 그러면서도 7kHz는 딱 떨어져서 치찰음이 별로 없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고음 재생에 유리한 그래핀 소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소리의 해상력을 기분 좋게 강조했네요. 한편으로 소음 제어 모드를 켜면 초저음이 상당히 강조되는데요. 이 부분은 소음이 많은 실외에서도 묵직한 저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튜닝했다고 합니다. 초저음만 높고 100Hz까지는 에너지가 강하지 않아서 저음이 답답하게 들리지는 않고요. 실제 느낌은 딱 극저음만 강조되는 묵직한 돌저음입니다. 물론 조용한 실내에서 쓸 때에는 소음 제어 모드를 끄는 게 좀 더 듣기 편하고요. 게임용으로 쓸 때도 소음 제어를 끄는 쪽이 사플에 좀 더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 아주 크게 V자 튜닝이네요. 저음과 고음의 끝자락이 강조되면서 중고음 잔향감이 소리의 풍부함을 더해줍니다. EQ를 만지지 않고도 빵빵한 하이파이 시스템을 듣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소리네요. 볼륨에 따른 적응형 라우드니스 기술도 적용되어 있고요. 볼륨을 낮출수록 사람의 귀가 둔감해지는 저음과 고음을 강조해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작게 듣는 분들이 있을 때 체감 음질이 좋아지고요. 소리를 크게 들을 때는 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 출력보다는 음질을 중시해서 최대 출력은 좀 낮은 편이네요. 그래도 최대 출력이 100dB만 넘어가면 실제로 쓸 때 소리가 작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더라도 코덱에 따른 음질 차이는 딱히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어떤 코덱에서는 외울이 0.01%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떨어지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코덱에 상관없이 고음질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성이죠. 참고로 주파송답도 오차범위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퀄라이저는 5가지 프리셋에 8밴드 커스텀 EQ까지 지원하고요. 이퀄라이저 프리셋은 기본값인 내추럴 이외에는 딱히 쓸만한 프리셋이 없습니다. 내추럴 이외에는 전부 고음이 과하게 자극적으로 강조돼서 듣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심지어 내추럴조차 고음이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커스텀 EQ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고음까지는 내추럴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고음 피크만 좀 더 내려줄 수 있네요. 저음은 극저음 피크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앱 설정에 따른 실제 소리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LG 톰프리 4세대에 대해 살펴봤고요.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LG 무선 이어폰이 드디어 가격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갖췄네요. 톰프리 4세대가 또 마음에 드는 점이 가격 대비 그냥 무난하기만 한 게 아니고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성능 자체도 많이 좋아졌는데 UV 나노와 케이스 총승기 같은 킬러 기능들까지 있죠. 여기에 그리핀 드라이버와 돌비 애트모스가 들려주는 사운드까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톰프리의 또 하나 장점이 호환성이 좋죠. 일단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 둘 다 지원해서 폰 기종 상관없이 게임 모드를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케이스 송신기 기능 덕분에 무선 기능이 아예 없는 기기와도 쓸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완성도에 호환성까지 좋아서 어떤 분들께나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